everybody. Welcome back to Green Apple English. 네, 이번 시간에도 진아킴과 함께 즐겁고 상쾌한 영어 시간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이제 회화도 공식이다. 아우, 공식이란 말 하고 싶지 않은데 컨텐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I have no idea what to do without saying that. 자, this is the title. I have a lot of work left.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제 거의 퇴근 시간 됐는데 아유, 아직도 남은 일이 있어요. 이럴 때 I have a lot of work left 또는 I have a lot of work to do.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자, 여기서 work이라는 명사 뒤에 left가 쓰여서 남아있는 일 이렇게 해석이 되죠. 마찬가지로 to 부정사가 명사 뒤에 쓰여서 뭐 work to do 라고 하면은 해야 할 일 라고 해서 명사 일이라는 명사 뒤에 to 부정사가 쓰여서 꾸며주니까 그때는 형용사 용법으로 쓰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서 지금 대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Would you like to go out to dinner with me tonight? Sounds good to me 하고 쫙 가버리면 좋겠는데 Would you like to go out to dinner with me tonight? 이라는 질문에 I think I have to skip dinner tonight because I have lot of work left. 오늘 저녁은 건너뛰어야 될 것 같아요. 할 일이 많어 이거죠. 할 일이 남았어 이거요. 얼마나 말하면서도 아이씨 나도 가고 싶은데 배고픈데 이씨 이런 느낌이 팍팍 느껴지지 않습니까? I understand. 그럼 지가 이해 안 하고 별 수 있겠습니까? 할 일이 많다는데. Would you like to? 상대방에게 권유할 때 Would you like to? 내가 뭐뭐 하고 싶다 말씀하실 때 I like to. 나 want to 보다도 I want to 보다는 조금 부드럽고 그쵸 공손하게 I would like to 이렇게 표현하시고 물으실 때도 Do you want to? 보다는 Would you like to?가 조금 더 부드럽고 그쵸 강하지 않잖아요. 뭐 좀 드시겠습니까?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죠? Would you like to go out to dinner with me tonight? 오늘 저녁에 나랑 저녁 먹으러 갈래? 가시겠어요? I think I have to skip dinner tonight. Skip이라는 단어는 뭐라고요? 건너뛰는 겁니다. 나 그냥 skip할래. 건너뛸래. 안 먹을래. 왜냐하면 I have a lot of work to do. 또는 left. 오늘의 키포인트는 work left가 되겠습니다. I have a lot of work left. Have a lot of. 발음이요. Have a lot of가 덩어리로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소리를 한번 내보세요. Have a lot of work예요. Have a lot 이 부분이요. 덩어리. Have 이렇게 들리죠? Have의 V 자음 소리와 뒤에 나온 어라는 모음 소리 자음으로 끝나고 모음으로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연음 현상 그래서 V 이렇게 업혀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Apple 앞에 있는 정관사 on 자 on의 N과 A의 A 자음으로 끝나고 모음으로 시작해서 N이 얘를 업고 가요. 업혀서 가요. 그래서 on Apple로 들리지 않아요. An apple로 들립니다. 아셨죠? 그런 맥락으로 I have a lot이 아니라 I have까지 하나 덩어리 I have a lot 이렇게 들리죠? 그래서 I have a lot of 그런데 뒤에 보니까 of the work이라는 자음 시작했죠? work 그래서 of 자 of가 아니라 of의 음과 연결돼서 work 해서 I have a lot of work 이렇게 되죠? I have a lot of work left 발음이 어떠세요? 발음 법칙에 의해서 설명을 듣고 따라하시면 원어민 소리 그대로 흉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지 아무런 정보가 없이 소리를 외운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꾸 반복해서 듣되 그 바탕에 이러한 정보를 발음이 이렇게 해서 납니다라는 정보를 갖고 계신다면 조금 더 들으실 때 수월하시고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인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I have a lot of work to do. 자꾸 입에 배서 그런데 to do 말고 left를 사용하셔서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표현을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Have something left의 구문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문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예문 보니까 The building 건물이요. looks 보여요. finished. 맞춰진 걸로 보입니다. from the outside. 밖에서 보니까. 하지만 they still have a lot of work left on the inside. 안에는 할 일이 아주 남아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두 번째.
I can speak Chinese, but when it comes to reading and writing, I still have a lot of work left to do. True, true, true. When you learn foreign language, you have to do lots of stuff, right? 그래서 나는 중국어를 해요. 니하마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 만땅 운동화 진땅의 장화 이거죠? 네, 말할 수가 있대요. 하지만 when it comes to 뭐뭐가 따라오면이 아니라 when it comes to 하게 되면 이것도 통째로 알만한 표현이죠. When it comes to 뭐뭐 할 때가 되면 뭐뭐 할 때면 reading과 writing 할 때가 되면 그럴 때면 I still 여전히 have a lot of work left to do 해야 할 남아있는 일이 많습니다. 이거는 뒤에 left to do가 또 들어갔죠. work left to do 해서 work left 뒤에 to do가 to 정사 자체가 work이라는 명사를 지금 꾸며주는 거예요. left라는 동사를 꾸며줄 수도 있고 work left 남아있는 일들이에요. 남아있는 일들 결국은 일을 꾸며주는 거니까 명사 꾸며주는 to 부정사의 형용사 적용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have a lot of left. have a lot of something left 하게 되면 할 일이 남아있는 일이 많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게 돼요. 자, 공식 해결이 되셨다면 이제 어디로 갈까요? That's right. It's time for us to enjoy our how and why. It's on page 77. 7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또 쭉 읽어가면서 새로운 정보도 입수하면서 우리가 보통 그냥 일반적인 상식은 쉽게 뭐 광고나 또는 뭐 뉴스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접할 수 있지만 읽어가면서 새로운 정보 얻는 거 이거 수학이 대단하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독서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새록새록 이 그린 애플 잉글리시 교재를 읽어가면서 와 이렇구나 라는 것들을 참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같은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시간에 How and Why의 그 제목이요. Why don't birds fall off telephone wires when they sleep? 전화줄 위에서 잠자는 새들이 왜 떨어지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동네가 좀 소밭이에요. 소밭. 무슨 말이냐면 젖소들이 양쪽으로 쫙 농장이 있는 그런 곳에서 한 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제가 살고 있는데 그것이 또요 소밭 플러스 또 새들의 집합 장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젖소들이 마르면 거름이 나오죠. 거름이 마르면 파리도 많이 끼죠. 파리가 마르면 그 파리 잡아먹으려고 새들이 또 무지막지하게 몰려듭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건 제가 그 길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전선이요. 아직 미국에는 우리나라처럼 개발되지 않,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모든 지역이 다 개발이 돼서 시골에 가도 시골 같지도 않고 거의 아주 속속속 산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그런데 미국은 차 타고 한 10분만 지나가면 특히 제가 사는 동네는 워낙 시골인지라 더 그럴 수도 있지만 한 5분, 10분만 지나가면요. 완전 시골입니다. 그래서 전기줄에 뭐 전선이 뭐 아직도 옛날 우리나라 한 70년대 초반 정도 그 정도의 상황으로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전선이 정말 한 자동차로 한 15분 정도 가는 길에 전선이 쫙 있으면 그 전선에 모든 새들이 앉아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저는 새를 무서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새들 보면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데 그 새들이 왜 과연 그 전선 아주 얇은 전선 하나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저도 그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 오늘 그 궁금증을 여기서 해결하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들과 저와의 인연이 되어줘서 능금 잉글리쉬와 함께 어머 거꾸로 들었네요 제가 제가 이런다니까요 돌려서 네. 자 어떤 내용인지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떨어지지 않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접착제로 붙였나? 네. Most birds 대부분의 새들은요 have a special mechanism. Mechanism 뭐예요? 어떤 기계로 치자면은 어떤 뭐 구조? 그죠? 무슨 장치? 이렇게 되겠는데 새니까 새들만의 특별한 뭔가 그 구조나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most birds have a special mechanism. 아니 첫 번째 강세 있죠? Mechanism, special mechanism.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구조는 that 이하가 되겠는데 controls, 그 mechanism이요. controls, 조절을 한대요. 뭘 조절해? The tendons.
텐런삭이 되면 여러분들 여기 남자분들 보시면 힘줄이 축축축 다 튀어나 보이죠? 힘줄이에요, 힘줄. 힘줄을 조절을 하는데 그 힘줄은 which allow 허용을 합니다. 뭘 허용하느냐? Their toes, 그들의 발가락. 그 뾰족하게 발톱 달려있는 발가락을 허용을 한대요. 뭐하게 하기 위해서? To flex around telephone wires 했습니다. Telephone wires는 전화줄이잖아요. 그 전화줄 주위를 휙 감을 수 있도록 조절을 한다고 합니다. 뭐가? 그 새들의 힘줄 자체가요. 여기까지 이해 되셨죠? 오케이. 그런데 그냥 전화줄뿐만 아니라 branches. branch 뭡니까? 나무의 가지들이죠. 나무의 가지들 주위를 휙 감는데요. 그러니까 그 달려있는 근육, 힘줄의 힘으로 그 발가락이 움직여져서 그 발가락으로 휙 감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줄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새 발가락이에요. 이렇게 휙 감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떨어지나 봐요. 오. Anyway, ETC 이거 어떻게 읽어요? ETC 이렇게 읽을 수 없었다. 우리가 또 가오가 있지. etc. 이렇게 발음해 주셔야 되겠죠? etc라는 표현입니다. 즉, so on. 계속 또 뭔가가 있어. 그런데 그냥 짧게 줄여서 이 정도다. 그죠? When the bird, 새가 sit, 앉아요. 어디에? On a perch. 새들이 이렇게 앉을 수 있는 나무 이렇게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여기 이거를 perch라고 합니다. perch에 앉을 때 its own weight. its라는 것은 새죠. 새의 몸무게가 stretches, 늘어뜨립니다. 뭘 늘어뜨리냐면 the tendon을, 힘줄을 늘어뜨린대요. 그러니까 몸무게 자체가 힘줄을 이렇게 늘어뜨리게 하나 봐요. 이렇게 딱 앉잖아요, 새가. 그러면 발가락이 힘줄이 쭉 늘어져서 휙 감는다는 뜻이 나올 것 같아요. So that, 그래서 the birds, so that 구문입니다. So that 주어 동사 나오죠? 새들의 발가락이 flex around, 휘 감습니다. Whatever it's perched on. 무엇이든지 간에 새들이 앉아 있는 곳에서 말입니다. 딱 앉기만 하면 발이 자동으로 이 무게 때문에 심줄이 늘어나서 이렇게 감게 된다는 거죠. 발톱으로. This, 이것이 뭡니까? 바로 앞에서 어디에 앉던지 간에 앉기만 하면은 그 새들의 무게로 인해서 그 심줄이 늘어나고 그 늘어나는 동작에 의해서 그 발가락이 perch나 앉는 곳 족족히 휙 감는다. 그것이 allow, 허용하는데 새들로 하여금 뭐 하게끔? To sleep, 잠자게끔 허용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Safely, 안전하게. 뭐 없이? Without fear, 두려움 없이. 뭐에 대한 두려움? Of falling, 떨어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잘 수 있게 한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What about the birds? 그러면 what about the birds? 새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새? That can't do that. 그렇게 어디든지 족족 앉을 때마다 힘줄이 늘어나서 이렇게 휘감지 못하는 새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새들이 있나? 그러니까 전설줄에서 자지 않는 새들 뭐가 있을까요? 닭도 새고 병아리도 그렇고 또 뭐 있지? 그런 것들은 그리고 기러기. 기러기가 줄에 앉을까요? 기러기? 바다에 날아다니는 것밖에 못 봤는데. 그죠? Anyway, 그런 새들. 그런 새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어때요? They usually find 그것들은요. 대개 보통 찾아요. 어디를 찾냐면 이거 이 대인은 누구겠어요? 그렇지 않은 새들. 펄치에 앉지 않는 새들. 그래서 발톱이 늘어나서 휙 감지 않는 새들은 대개가 find a place, 장소를 찾아요. 어떤 장소를 찾냐면 잘 장소. 자, 투부정사가 명사 뒤에서 꾸며지고 있죠. 형사정법입니다. 잘 장소를 찾는데 어디서 잘 장소를 찾느냐? Underground, 땅에서 또는 in the water, 물속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전선줄이나 이런 것들은 조그만 새들 있죠. 참새나 뭐 또는 뭐 crow, 까마귀라던가 또 뭐 제비? 제비도 전선에 앉나요? Swallow? 앉죠. 그런 애들은 이런 어떤 그 자신들이 갖고 있는 메커니즘이 있어서 앉기만 하면 저절로 자신들의 몸무게에 의해서 이게 늘어나요. 힘줄이 늘어나고 늘어나는 게 그 힘줄 자체가 늘어뜨려져서 스트레치가 돼갖고 이게 저절로 perch 자체나 또는 그들이 앉는 족족히 휘 감기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걸 뭐라 하지? 동시다발적으로 그냥 저절로 되는 거죠. 운동신경이에요. 그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이제 저희 개인담이지만, 제가 어느 피크닉을 갔는데, 거기서 제가 밥당번이었어요. 그래서 밥통을 열고 주걱으로 막 밥을 푸고 있었어요. 근데 느낌에 저쪽에서 뭔가 날아오는 것 같아요. 막 밥을 풀면서도. 왜 사람이 앞을 이렇게 보고 있어도 좌우 전방 몇 미터는 볼수 있다잖아요. 말이 아닌 이상. 네. 그리고 막 보는데 느낌에 뭔가 저기서 뭐가 휙 하고 날아오는 느낌이 나서 확 두자마자 보니까 거의 배구공으로 그 다른 사람 같이 피크닉을 간 사람이 배구공을 갖고 놀다가 저한테 그걸 던졌던 거예요. 근데 나 던지게 이런 말도 못 들었는데 그냥 느낌에 바쁘다가 든 거예요. 그게 운동신경이죠. 돌자마자 밥 주고를 밥을 푸다 말고 팍 쳐서 공을 딱 맞췄더니 사람들이 오 브라보 했던 경험이 있는데 어쨌건 그런 신경. 얘네들도 그냥 무조건 줄만 보고 앉자마자 쭉 펴져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냥 운동신경으로 잡아서. 왜? 떨어지지 않아야 되니까. 저도 여기 맞으면 눈탱이, 밤탱이 되니까. 다 쳤던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지 않은 새들은 물속이나 땅바닥에다가 자기가 잘 곳을 찾는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새로 배운 단어 있었죠. 힘줄, 뭐, perch, 그리고 또 뭐, 텔레폰 와이어는 뭐 너무 쉬운 단어고, perch on, 새가 어디 앉다. 그다음에 place to 다음에 place to 부정사가 나와서 뭐뭐 할 장소. 이 초정사가 명사 뒤에 자리 잡고 있어서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새들이 왜 전깃줄 위에 아슬아슬 앉아 있으면서도 떨어지지 않는지 그 이유 이번 시간에 확실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요. 독해 시간을 잘 재미있게 그리고 흥미롭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Alright, this is it. Now it's time for us to turn to page 25. 자, 지금 77페이지 읽다가 25페이지로 껑충 다시 backward 가보도록 하죠. 이 시간에는 writing rights words라고 해서 자, 비슷비슷한 단어인데 정확한 그 의미를 좀 구분해 두시라고 distinguish 하시라고 준비한 코너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거절하다라는 말을 할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뭐가 있을까요? Refuse, reject 뭐 이런 단어죠. 자, refuse 하게 되면 상대방의 어떤 부탁이나 요구나 제의를 거절할 때쓸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동사입니다. Refuse. Don't ever refuse to accept a gift. 선물을 언제든지 간에 거절하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쓰인다는 거죠. 그다음에 reject 한다는 자체는 refuse보다는 조금 강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refuse보다 조금 강도가 높게 거절하려면 reject 하시면 되겠고, decline은 가장 부드러운 거절할 때쓸수 있는 단어가 되겠는데, 자, 거절하다 동사 중에서 뭐 invitation이나 proposal 같은 걸 거절하다 할 때, 우리가 보통 refuse라는 표현을 쓰시면 굉장히 뭐라 그랬어요? 그냥 거절의 기본 표현이고, reject는 아예 그냥 단호하게 강한 거고, decline은 그나마 좀 사양했다. 이 정도. 그런 의미, 어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turn down. turn down 자체는 영화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배우셨고, 배우시게 될 텐데요. 뭔가를 거절하는 거.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어떤, 케이스를 맡았는데, 그 케이스를 거절하다라고 할 때, 이렇게 turn down 이라는 표현. 가장 구어적인 표현으로서 turn down. 여러분, 사실 turn something down 하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 볼륨을 줄이다라는 의미로도 쓰인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turn down이 여기서는 거절하다라는 동사로도 쓰인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거절을 하되 아주 경멸적으로 거절을 하는 경우에는 spurn이라고 합니다. 퇴짜를 놓다, 아주 일축시키다, 일축하다라는 의미로 spurn, spurn이라는 동사 사용한다는 거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길거리를 가다 보면은 이 다리 없으신 분들이 이렇게 엎어져서 기어다니면서 이렇게 물건 파시는 떼수건 팔고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좀 도와주시면 좋겠죠. 근데 간혹 가다가 좀 매몰차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He spurned a beggar from his door. 이거는 이제 예문인데 거지가 이렇게 집 앞에 왔을 때문 앞에서 그를 완전히 뭐 했다? 쫓아버렸다. 굉장히 경멸적으로 거절할 때 spurn, spurn 이런 동사 사용한다는 거 요거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장 일반적인 거절하다 refuse, 그다음에 그것보다는 조금 강도 있게 거절하다 reject, 가장 부드럽게 거절할 때
호의를 이렇게 좀 거절할 때, 뭐라 사양할 때, 사양할 때는 decline. 그 다음에 turn down, 가장 구어적인 거절하다라는 표현으로 쓰인다는 거. spurn은 거절은 거절인데 경멸스러울 정도로 거절했다, 퇴짜 놓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실 때는 spurn이라는 동사 사용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구분하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writing right words. 라는 부분에서 동사 캐치 정확하게 봤고요. 이제 all the prepositions 전치사 부분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Page 이 부분은 몇 페이지냐 하면은 all those prepositions라고 했는데 자, 이 부분 이 교재 보니까 제가 이거 교재를 제가 너무 커서 복사를 해서 갖고 왔는데요. 여기는 페이지 수가 없어요. 어쨌건 빨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전치사를 바로 쓰자 그 부분이거든요. 이번 시간에 전치사는 바로 on입니다. on 여러분. on이라는 전치사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다 배웠던 그죠?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 on. 어떤 게 on인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표면이 있어요. 여기에 뚜껑이 하나 있어요. 표면에 닿는데 어디 어디 위에라는 뜻입니다. 어디 어디 위에. 어디 어디 위에 위치적으로 근데 표면에 다 있는 어디 어디 위에 테이블 위에 on the table 근데 어디 어디 위에 또 뭐 있죠? above도 있죠. above는 표면에 닿지 않고 그 위에 있는 거죠. 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위치적으로 어디 어디 위에 라는 뜻으로 쓰이고 누구누구에게 기대어 의지하여 라는 뜻으로 쓰일 때 rely on somebody 그죠? rely on somebody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누구누구에게 기대어. 그리고 방법, 수단, 뭐뭐에 의해서라고 할 때도 뭐 thrive on stiff competition 지금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또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뭐에 관하여 on 할 때 뭐 proposal on the contract on the contract 이런 식으로도 쓰이고 뭐뭐 하는 중에라는 뜻의 그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에도 가장 많이 보는 거 on sale, sale 중이다 이럴 때 전치사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화문을 한번 볼까요? 대화문에 쓰인 것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His book on traveling is doing well. 그의 책은 on traveling is doing well 이라고 했어요. 자 여행에 관해서 쓴 그 책, 그의 책이요 잘 팔린다 이때 something is doing well 무엇이 잘 돼가고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즉 이 말은 traveling에 관해서 쓴 책, 뭐뭇에 관해서, 뭐뭇에 대하여라는 뜻이니까 전치사 on, 주제에 대하여, 주제에 대한 전치사가 되겠고요. I wonder how much money he makes from it. 책이 그렇게 잘 팔리는데 얼마나 돈을 벌까 궁금해? 라고 했더니 It really depends on how many are sold. This is true. 얼마나 많이 팔렸느냐에 달려있지. 뭐뭐에 달려있다. 뭐뭐에 의해서, 뭐뭐에 기대어, 뭐뭐에 의해서라는 의미니까 그지, 의지라고 할까요? 뭐뭐에 달려있다. 뭐뭐에 달려있다. 팔리는 숫자에 얼마나 많이 팔리느냐에 달렸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on이라는 전치사가 이와 같이 다양하게 상황에 따라서 그 의미가 조금씩 다르게 쓰인다는 거. 여기서는 his book on traveling, 주제에 관해서 쓰인 그런 뭐뭇에 관하여 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여기서는 누구누구 뭐뭇에 의지하여, 뭐뭇에 판단하여, 뭐뭇의 기준으로 It really depends on how many are sold. 몇 건이 팔렸는지에 달렸지, 그것에 따라 다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치사 어른 그래도 다른 전치사보다는 그렇게 막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해석하실 때 조금 갸우뚱하시는 부분이 좀 덜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전치사까지 잡아봤고요. 이제 그 다음 우리말과 딱 맞아떨어지는 영어 속담 시간이 되겠습니다. Speak with me, of course, in English. 자, 이번 시간에는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Where there's a will, there is a way. 너무나 유명하고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영어에 대한 뜻이 있다면 영어를 내가 꼭 마스터하겠다는 뜻이 있다면 꼭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이냐? Green Apple English와 함께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양하잖아요. 저 꼭 책 장사하는 사람 같죠? 아니에요. 저 강사예요. 네. 자, 여기서는 where이라는 이것이 의문사로 쓰인 것이 아니라 접속사로 쓰였죠. 그래서 뭐뭐 하는 곳에,
뭐뭐 하는 곳은 어디든지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는데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고 쓰인 대화문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The contest starts in less than 10 hours. 자, 컨테스트가 시작을 하려면은 in less than 10 hours. 이게 뭐예요? 10 hours라고 나와 있죠, 여기? 10시간도 채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In less than. Less than 하게 되면은 뭐뭐보다 적은, 뭐 미만의라는 뜻이죠. 이때 쓰인 in은 후에라는 뜻이에요. 얼마 후에. 우리가 어디 어디 안에라는 전치사 뜻만 기억하고 계시는데 뒤에 시간과 관련된 게 in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 그 시간 후에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중요합니다. And our projector still doesn't work. Uh-oh. Projector, 영상이잖아요. Projector가 still doesn't work 했습니다. 이때 work은 프로젝터가 막 열심히 일해요. 개념은 뭐냐면 작동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앞에 doesn't 붙었으니까 여전히 작동을 안 한대요. 컨테스트가 10시간 후면 10시간도 채 안 남았는데 시작하는 시간이 What are we going to do? What are we supposed to do? 뭘 어떻게 해야 되지? What should we do? Where there is a will? 자, 뜻이 있는 곳에 참 여유 만만하죠. There's a way.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죠. I'll call my brother. 아무래도 이분이 테크니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화한다고 하는 걸 보니까. Where there's a will, there's a way. 지금 외우세요. Where there's a, there's a will. Will이라는 것은 의지입니다. 그죠? 하겠다는 의지. Where there's a will, there's a way. Where은 여기서 접속사로서 뭐뭐 하는 곳에. 자, 그러면 이것과 비스무리한 거 또 뭐 있을까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이야. 네, 오늘 아침에도 인터넷상에 나온 신문을 보니까 그 이제 연예인 그 쑥닥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 봤는데 그 조앤인지 모시기 하는 그 액트레스와 또 누구죠? 예, 결별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그 뭐 애달인 남자와 지금 데이트를 한다고 하는데 자, 처음에는 뭐 아니라고 막 부인을 했대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근데 조앤이랑 지금 사귄다고 하면 일본으로 뭐 미러 여행을 떠났다가 왔는데 포착이 됐다고 하죠. 아니 땡골뜨기 연기 날이야.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기서도 모모가 모모 하는 곳에 모모 하는 곳은 어디든지라는 뜻을 쓴 접속사를 사용해서 where there's smoke. Where there's smoke. 연기가 나는 곳이라면 there's fire. 그곳엔 불이 있습니다. 즉 아니 땡굴뚝에 연기가 나려. 불을 뗐으니까 연기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으로 where there's fire, I mean where there's smoke, there's fire. Where there's a will, 뜻이 있는 곳에 there's a will, there's a way. 아니 땡굴뚝에 연기 나냐? Where there's smoke, 연기가 나는 곳에 there's fire, 불이 있습니다. 자, 접속사를 활용해서 이렇게 속담까지 함께 잡아봤고요. 이제 여러분들과 뭐 하느냐? 네,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미국과 한국의 비교를 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모두 교재 몇 페이지? 네, 51페이지를 펴주시고요. 이 51페이지 먼저 귀를 쫑긋 세우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Listen very, very carefully. 4. One main reason is that Americans are perceived as being too sexually affectionate in public. Kissing on the street or in the park and holding hands are normal occurrences in the U.S. Other forms of close physical contact can also be widely witnessed in the U.S. In essence, America is open about its sexual behavior. Koreans, on the other hand, do not typically permit the public showing of affection. Thus, the perception exists that the moral standard is higher in Korea. 네, 여러분, how was it? Did you catch the whole passage? I hope so. 이번 시간에도 계속적으로 지금 미국에서의 그 데이트와 관련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또 한 줄 한 줄, let's go over the line by line. One main reason,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점은, 이유는 is that, 이해합니다. 미국인들은요, are perceived, 인식이 되어집니다. 뭐로 인식이 되어지느냐? as being too sexually affectionate. 발음하실 때 affectionate 강세 여기 있고요. ate가 아니라 ut로 발음하셔야 됩니다. affectionate, 따라해보세요. affectionate, affectionate. being, 어떠함을 지속하냐면 too, 너무 성적으로 이 애정행각을 사람들 앞에서 행한대요. 행해지는 것을 are perceived, 인식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be perceived 했으니까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인식이 되어지다.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정말 미국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뭐 껴안거나 뽀뽀 같은 정도 해도 기겁을 하고 놀랐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자신의 애정 표현들을 확실하게 해주잖아요. 저도 가끔 봤는데 기절할 만큼 많이 오픈됐더라고요, 요즘은. 어쨌건 인식이 되어졌어요. 뭐로 인식이 되어졌냐? As being too sexually affectionate in public. 사람들 앞에서 너무 애정 행각을 벌인다고 인식이 되어졌습니다. 미국 사람들 자체가. Kissing on the street. 길거리에서 뽀뽀. 아니면 in the park. 공원에서. And holding hands. 손을 잡고. 이런 것쯤은 are normal.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일입니다. 어디서? In the US. Other forms of close physical contact. 자, close가 아니라 형용사적 close physical. 즉, 육체적인 접촉. 아주 친밀한 육체적인 접촉. 다른 형태의 육체적인 친밀한 접촉은 can also 또한 be widely witnessed. Be widely. Be plus PP 형태. 목격이 되어집니다. 수동의 형태죠. 지금 다 수동의 형태입니다. Are perceived. 인식이 되어지다. 그 다음에 be witnessed. 목격이 되어지다. 즉, 우리가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잘볼수 있는 거죠. 미국에서는요. In essence, 자, in essence라고 했는데 이 말은 본질적으로 America is open about America. 미국은요, is open. 오픈됐다는 거죠. 열려 있어요. About its sexually behavior. 성적인 행동, 성적인 그런 행동이 많이 개방되어져 있다는 뜻이 되겠어요. Koreans, 한국인들. 자, 반면에 on the other hand가 Koreans 다음에 나왔어요. 삽입절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말은 안 해도 돼. 근데 반면에 한국은 당연히 앞에서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국말이 한국에 대해서 나오겠죠? Do not typically permit. Do not 하지 않습니다. typical 하게 되면 전형적인이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typically 정말로 permit, 완강하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The public showing of affection. 대중들 앞에서 사랑, 애정 행각을 보일 수가 없대죠. Thus, 이거 발음 조심하세요. 터스가 아니라 thus. 이 th 발음은 둘 중에 하나죠. 이거 아니면은 이겁니다. 그죠? 근데 얘는 thus가 아니라 thus. 이거죠. 그죠? 그러므로, 그래서 the perception exists. 자, 어떤 인식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that the moral 도덕적인 standard 기준이요 is higher. 이때 higher은 높고 낮음이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완강하다는 거. In Korea. 그러니까 애정행각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 굉장히 완강하다, 완고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서 typically 한번 말씀드렸죠? 일반적으로, in general, 이런 뜻으로 쓰임을 알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요즘은 제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아요. 한국도 많이 개방이 되어져서 자신들의 그런 어떤 애정 행각이나 이런 것들을 뭐 서슴지 않고 하는 것들을 볼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자, 한국과 미국의 그런 어떤 데이트와 관련된 이야기 쭉 이어져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은 요 정도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청취하시면서 먼저 들어봤어야 되는데 스스로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잘 들으시고 다시 한번 내용 파악, 제 설명 들으시면서 다시 직독직히 연습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Well, hope you guys had a good time with Gina Kim this time. I'll see you guys next time for sure. See you later. Bye bye.